여러분 반갑습니다. 참부점TV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웰츠라는 회사에서 나온 초소형 용접기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5kg짜리, 7.5kg짜리, 손바닥만한 용접기, 발바닥만한 용접기라고 불렸던 그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7.5kg짜리 용접기에 홀더선 100m를 물려놓고 3.2파 용접봉을 30봉 가까이 지졌던 제품입니다. 그 회사에서 CO2 용접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논가스 CO2 용접기인데요. 기존의 논가스 CO2 용접기보다 크기가 작아졌어요. 예전에 7.5kg, 10kg짜리 용접기의 크기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계에 달려있는 요 홀더 부분 위치가 바뀐 거 보니까 재배열을 해서 크기를 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전에 CO2 용접기를 쓰고 싶은데, 논가스 CO2 용접기를 쓰시고 싶은데 못 쓰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금액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30만원 후반대로 출시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의문이 들죠. 와, 인마들 그럼 안에 부품 싸구려 쓰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금액이 30만원 후반대 아이가? 그래서 이 회사의 지난 용접기를 리뷰했던 것과 똑같이 찢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용접기를 구매를 하면 1kg짜리 용접봉을 넣어줍니다. 오늘 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퍼트리던가 다 쓰던가. 그 두 가지 목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볼 것. 비드가 일반 논가스 CO2 용접기와 같이 나오는가. 아니면 혹시나, 진짜 혹시나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지. 지금 바로 찢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싸지? 기계 엉망하냐? 이 회사의 제품이 조금 신경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기 세팅 값을 잡아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쓸 용접봉이 0.9파이잖아요. 0.9파이로 누르게 되면 초기 세팅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초기 세팅 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색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분당 나오는 PD의 값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으로 잡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30만대 나왔다고 하려고 하면 1,100에서 800이라 가지고 정도 못 내주시고 중고사도 한 350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비드가 그렇게 CO2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랑 CO2 중간쯤에 보면 아까 방금 그거 비드 튀는 거 맞죠? 이제 한번 해봐도 되나? 어, 예. 나도 좀 궁금해서 찢어봐요. 이게 30만원대는 부품 엉망진창 아닌가 싶어가지고. 30만원대는 거의 사실 CO2 용접기 30만원대는 거저거든요. 그거지. 350만원짜리 출력 낮으면 출력을 올리면 돼요.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10만원 정도가 아니고 가격 대비 봤을 때 이거 사야 되는 거네. 이 정도 크기가 작으니까 일단. 아니, CO2 용접기가 30만원 짜리 어딨어.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난점이었냐면 사용 시간이, 총 사용 시간이 한 40분쯤 터진대. 40분만 좀 내지 뭐. 그래서 아침에서 뭐 비디 만들어봐요. 얼마나 만든다고. 이거 비디만 조금만 떼내두면 괜찮을 텐데. 아, 잘 나오는데. 근데 이건 괜찮. 아, 이거 한 뺏겨냈으면 서로 없나? 우와. 아, 촬영분이 다 날아갔어요. 촬영이 안 됐어요. 일단 제가 비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7줄 정도를 제가 띄워봤는데 제가 CO2 용접을 잘 할 줄은 몰라서 비드가 이쁘게 쌓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7줄, 한 7, 8줄 정도로 쌓았을 때 뭐 힘이 딸린다는 생각은 크게 안 해봤습니다. 일단 기계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 출력값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정도의 비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쯤 용접을 했는데요. 지금 불쾌지수가. 용접을 하는 모습을 뭐 빨리 감기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촬영이 왜 안 됐을까요? 하고 비드만 어떻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40만원 정도의 제품, 30만원 후반대의 제품인데 쓸만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용접기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저가형의 제품인데 기존에 나오던 CO2 용접기와 별반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비드 쌓이는 것도 나름 괜찮고요. 피드 나오는 속도도 나름 괜찮고요.
기본 출력값, 기본 세팅값으로 진행을 했는데 꽤 괜찮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1시간을 넘게 썼지만 CO2 용접기를 전문적으로 쓰셔야 되는 현장에서는 제가 쓴 것보다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물 작업이나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CO2 용접기, 저렴한 CO2 용접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당연히 안 드시겠죠. 용접하는 영상이 안 쉽겠으니까. 아유, 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안 찍혔냐.